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트로트 허 찬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근에 제가 미스트로트라는 프로그램을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. 마지막 준결승 무대로 이제 탈락을 하게 되어서 현재는 이제 앞으로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이제 팀 메들리 미션 때 다 같이 했었던 뽕간의 무대가 제 인상 깊게 기억이 남습니다. 뽕간의 무대가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힘도 많이 들었고 연습 시간도 가장 많이 투자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팀원들이 너무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서 또 무대에서 그게 최고 점수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이전에 제가 활동했던 음악들이랑은 조금 다른 새로운 트로트라는 장르에 처음 도전하게 됐는데요. 트로트의 매력을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됐고 사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되게 즐겨 들으시고 부르시는 그런 성인 가요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트로트의 굉장히 좋은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또 제가 그 전에는 좀 젊은 분들의 팬층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까지 많은 사랑을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트로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응원 메시지도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응원하고 팬이라는 그런 연락을 제가 가수 활동 이후에 처음 받아봐서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지금 사실 탑7에 올라있는 결승 진출자들 모두가 사실 누가 진이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다들 너무 실력이 좋고 잘하는데 제 마음속에 진은 은가은 언니예요. 사실 은가은 언니가 진선미 중에 하나가 된다면 저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해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심으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예정이니까요.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, 응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